성룡이 송산 백두산에서 빨지산의 아들로 탄생하시어 한 평생 오로지 인민의 행복을 위한 사랑과 헌신의 길을 이어가신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불멸의 혁명 생애와 업적을 가슴 뜨겁게 돌이켜보고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한 생은 이 그대로 인민 사랑에 역사했습니다. 인민의 행복과 기쁨에서 자신의 락을 찾으시며 명절날, 휴식일, 정말 어느 한시도 쉬지 못하시고 인민을 위한 혼신의 길을 끊임없이 이어가신 우리 장군님의 혁명 생애의 갈피갈피에는 이 생신날들이 전하는 가슴 뜨거운 사연들이 수없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의 2월 명절 아침에는 이 진무타구에 구두기 쌓여있는 문고를 가리키시며 자신께서는 벌써 생일 선물을 받고 즐겁게 새고 있는 중이라고 웃으시며 겨시하시어 일꾼들을 울리기도 하시었고, 또 오늘의 2월 16일에는 온 하루 수백 리 눈보랏길을 헤치시고 현지 시찰을 마치고 돌아오시어서는 자신께서는 모든 것을 다 바쳐 일하고 또 일해서 우리나라를 세상의 웃돈가는 인민의 락원으로 만들려고 한다고 하시며 깊은 밤 또다시 새일감을 잡으시던 우리 장군님이십니다. 언제인가 현지지도 강행군길에 계시던 위대한 장군님께서 야전 열차에서 생신날을 맞으셨습니다. 이날 장군님께서는 강행군으로 낮과 밤을 이어온 지난 두달 동안에는 설 명절을 비롯해서 많은 명절들이 있었다고. 그때마다 가족들과 함께 명절을 새고 싶은 생각도 없지 않았지만 인민생활 문제가 걱정돼서 그렇게 할수 없었다고 자신의 심정을 터놓으셨습니다. 그러시면서 인민생활 문제를 풀기 전에는 언제 한번 집에 들어가 발편잠을 잘것 같지 못하다고. 모든 일꾼들이 나와 한 마음 한 뜻이 돼서 인민생활 문제를 풀어나가자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자신의 한 생을 쥐어짜면 인민이라는 두 글자가 남는다고. 인민들이 바란다면 도로에도 꽃을 피워 인민들에게 영광을 안겨주고 싶은 것이 자신의 심정이라고 하시며, 인민의 행복을 위해 자신의 모든 것을 촛불처럼 깡그리 불태우신 어버이 장군님의 그처럼 열렬하고 헌신적인 사랑은 오늘도 우리 인민 모두의 가슴속 깊이 소중히 간직돼 있고 이 땅의 모든 곳에 뜨겁게 오려 있습니다. 지금도 2011년 7월 10일 우리 백화점에 찾아오셨던 위대한 장군님의 자애로운 그 영상을 잊을 수 없습니다. 그날은 누구나 다 쉬는 일요일이었고 또 날씨는 얼마나 무더웠던지 모릅니다. 그때 장군님께서는 온몸을 땀으로 적셨으면서 인민들에게 가닿게 될 상품들을 하나하나 보아주시면서 인민들이 좋아하는가 거듭 물어주시었습니다. 그 결실을 받아안으면서 우리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마음속에는 오직 인민밖에 없구나 하는 것을 심장으로 절감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의 고귀한 인민사랑은 인민에 대한 사랑을 천품으로 지니신 또한 분의 위대한 어버이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를 높이 모시어 오늘도 이땅 위에 뜨겁게 흐르고 있습니다. 한없이 숭고한 인민관을 지니시고 인민을 하늘처럼 떠받드시며 위민 혼신의 려정을 끝없이 이어가시는 경의하는 김정은 동지의 정력적인 영도가 있어 위대한 장군님의 이민위촌의 숭고한 염원은 사회주의 조국에 펼쳐지는 인민의 락원과 더불어 빛나게 실현되고 있습니다.